자, 다음은 노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버텍스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포지션, 뭐 UV, 노말 얘기를 했죠. 사실은 요 노말이 나중에 라이팅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말, 법선 벡터죠. 노말 벡터 하면 법선 벡터인데 이 법선이 뭐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법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서피스 노말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팅 할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이제 P1, P2, P3 여기 있죠. 요런 세 개의 위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P1에서 P2로 가는 요 벡터를 V1이라고 하고, P1에서 P3로 가는 요 벡터를 우리가 V2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노말은 뭐냐면, 이 V1과 V2를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요두 벡터에 둘다 직교하는, 사실은 뭐예요? 뭐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이세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직교하는 요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벡터가 요 삼각형의 노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노말 벡터는 이제 유닛 벡터로 길이를 1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삼각형이 있으면 노말 벡터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요 방향이 이 삼각형의 노말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P1, P2, P3가 카운터 클라와이즈, CCW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반시계 방향일 때 노말 벡터가 저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P1, P2, P3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시계 방향 순서죠. 그렇죠? 저 평면을 바깥쪽에서 봤을 때 반대 방향 P1, P2, P3 순서로 지정을 했을 때 P1에서 P2로 가는 벡터를 V1, P1에서 P3로 가는 벡터를 V2라고 하면 요 노말 벡터가 그러니까 요 방향이 노말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겠죠.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P1, P2, P3를 그대로 두면 이제 P1, P3, P2가 되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P1에서 P2로 가고 P1에서 P3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V1, V2로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게 되겠죠. 잠시만,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으면 안 되지 않나? P1, P3.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얘를 뭐 V1, V2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게 V1이고, 얘네 둘이 이루는 게, 좀 지저분해서 죄송한데, V2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V1, V2 자체가 요 앞에 두 놈, 그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놈을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서피스 노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그러니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버텍스들이 순서가 돼 있을 때랑 클락와이즈 순서가 돼 있을 때랑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말이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 서피스 노말이라는 거는 라이팅 계산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삼각형이 어느 방향이 바깥쪽인지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돼요. 자, 그거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이 서피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요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면에다가 어떤 이런 큐브를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큐브는 안이 차 있는 큐브를 생각을 해요.
그쵸? 뭐 물론 이렇게 박스처럼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두께가 있는 어떤 큐브를 생각을 하는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큐브가 아니 차 있건 아니 비어 있건 간에 단지 얘네들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표면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표면이 밖을 향해 있냐, 안을 향해 있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을 그려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려야 되는 표면하고 그리지 않아야 되는 표면하고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노말, 카운터 클라우가이즈로 인코딩 되어 있는 노말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단순한 예로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삼각형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코드까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놉시다. 자, 요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P1, P2, P3인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근데 클락와이즈로 돼 있죠. 그런데 화면에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앞뒤, 그러니까 노말 방향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럴싸한 화면을 만들려면은 어떤 옵션을 넣어줘야 되냐면 GL enable이라는 함수가 어떤 옵션들을,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url face라는 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옵션이 켜지게 되면은 이제 counter clockwise일 때만 화면에 보이고 clockwise인 거는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그려지게 돼요. 왜냐? 점이 이렇게, 지금 점이 이렇게 맞나요? 클락와이즈? 네.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삼각형은 내 눈을 바라보는 삼각형이 아니라 나를 등지고 있는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꿔서 이 삼각형의 순서를 카운터 클라가이즈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나를 등지고 있는 삼각형을 그리지 말아라 하는 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아까는 클라가이즈여도 보였던 건데 이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내눈 쪽이 바깥쪽인 삼각형들만 그리게 되고 요런 것들을 이제 노말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운터 클라가이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에서 뭐 모델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을 내가 오픈지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모델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요거를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겪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클라우와이즈 인코딩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노말을 뒤집어 주거나 이 점의 인덱스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은 이제 뭐 인덱스 오레이를 사용을 했을 때 얘를 카운터 클라우와이즈로 놔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점이 4개가 있어요. 이 삼각형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P, Q, R, S가 있고 뭐 버텍스 어레이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 인덱스 어레이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삼각형을 기술을 할 때, 삼각형을 이제 표현을 할때
클락, 카운터 클락와이즈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1 같은 경우에는 P, Q, R 순서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0, 1, 2 순서대로 써줘야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를 0, 2, 1 순서대로 써주게 되면 아까 같이 컬페이스를 했을 때는 화면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우지 말고 지웁시다. 그리고 T2 같은 경우에는 3, 1, 0. 그러니까 S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S, Q, P의 순서대로 S, Q, P의 순서대로 그려야 화면에 올바로 보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제대로 보이려면 점들이 바깥을 향하는 거를 기준으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인덱스가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피스 노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봤던, 자, 요렇게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얘네 둘이랑 직교하는 요 법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버텍스 노말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바로 요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익스플리시트한 표현이랑 처음에 임플리시트한 표현을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임플리시트하게 표현돼서 부드러운 구는 사실은 이구 위에 어떤 점에서든 이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을 향하는 방향으로 노말이 되어 있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네요. 이 삼각형을 옆에서 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저 부드러운 구라면 이 까만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면이 있을 텐데 이 폴리곤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평면은 하나의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노말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되겠죠. 같은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갈때 노말이 부드러운 구라면 왼쪽과 같은 임플리시트하게 표현된 구라면은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사실은 노말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야겠죠.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말을 어떤 점에서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하냐면은 근처에 있는 노말들을 평균을 내서 트라이앵글의 버텍스에 노말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 밑에 그림 조금 확대시켜서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버텍스는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모두 공유하는 버텍스죠. 아까 얘기했던 이 노말을 구하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각각의 평면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의 노말을 요 6개 노말을 평균을 해서 중간값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가 요렇게 다 더해가지고 카디날리티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각 버텍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마다의 노말을 평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을 얻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렇게 계산된 노말로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자면 3ds Max 같은 모델링 툴에서 이렇게 구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노말을 계산을 해서 같이 출력을 하도록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툴에서는 이런 노마를 계산을 할때 요런 평균 값을 내는 과정을 연산을 이제 해가지고 내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표현은 우리가 이 샘플링을 해서 분절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그런 디스크리트한 거를 조금 더 컨티뉴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노말 자체가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평균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가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모델링 툴에서 그 연산을 다 해서 내뱉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익스포트와 임포트인데 뭐 이거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 보셨으니까 뭐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 이제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한 결과를 이제 내뱉는 걸 익스포트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가져오는 거를 임포트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쵸.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한 결과를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파일이 있죠.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대략적으로 3D 모델에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출력으로 사용하는 파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적이라기보다 가장 간단한 게이 OBJ라는 파일 포맷이 있어요. 뭐 바이너리 포맷도 있는데 아스키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손쉽게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파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V라는 태그가 붙어 있고 점 좌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V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버텍스 어레이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지금 이 모델을 구성하는 각 점들의 3차원 좌표가 V라는 태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N이 버텍스 노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각 V에 해당하는 노말 벡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노말 벡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버텍스 어레이 개수하고 버텍스 노말의 개수가 같죠. 물론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쵸. 예, 요 얘기는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버텍스의 노말하고, 그러니까 버텍스의 좌표하고 버텍스의 노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 F 라고 붙어 있는 이게 바로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나가 어떤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냐? 1번, 2번, 3번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0번 시작 안 하고 1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세 점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 어레이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런 OBJ 파일을 파싱을 해가지고 오픈GL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할때 사실은 제가 얘네들을 구분해서 써놨지만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버텍스 어레이에는 포지션 정보하고 지금 노말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지금 0번 버텍스에는 포지션 정보 플롯 3개하고 노말 정보 플롯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쫙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인덱스 어레이에서는 0번, 1번, 2번 버텍스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버텍스라는 거는 뭐
지금 몇번 말씀드리지만 포지션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포함을 할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 게이 노말 벡터, 버텍스 노말 벡터고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이제 그이 인덱스 어레이를 가지고 버텍스들이 카운터 클라가이즈인지 클라가이즈인지 그리고 노말 벡터의 방향을 가지고 이 점이 바깥 방향인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지, 나를 등지고 있는 방향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리거나 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파일, OBJ 파일 간단한 걸 하나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게 이제 제가 블렌더에서 간단하게 큐브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예, 요런 큐브. 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버텍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버텍스가 이렇게 여덟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변의 길이가 지금 1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텍스처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버텍스 노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버텍스 노말이랑 버텍스랑 뭐 개수가 같다고 얘기하려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 때문인데, 우리가 큐브를 생각을 해볼게요. 큐브 말 그대로 육면체죠. 그 얘기는 이 평면에 법선 벡터는 여섯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뒤쪽을 향하는 거. 그래서 그 여섯 개만 들어있되, 각 버텍스에다가 이 중에서 어떤 노마를 사용을 할 건지를 하나씩 정해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버텍스로 이루어진 페이스의 노마는 똑같이 1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1번이니까 뭐 마이너스 y 방향 이제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 이 텍스처는 나중에 텍스처 좌표는 나중에 가서 배울 거지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각 버텍스의 정보들, 데이터들을 여기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버텍스 어레이로 전달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인덱스 어레이 어떤 인덱스의 삼각형이, 버텍스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요 부분이 이제 파싱이 돼서 인덱스 어레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화면에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모델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오픈GL에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전달하는 데이터가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뭐 샘플링을 해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덱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왜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실습을 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해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코드 또는 내용 관련해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